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고유 명사에도 원칙이 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보셨죠? 사람들이 대부분 소홀히 여기는, 번역자들이 대부분 소홀히 여기는 게 고유 명사였어요. 그러면서 고유 명사에도 어떤 조명이 있고 이것을 신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랬을 때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짧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나 상세 원칙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에 이제 자세히 등재해 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할 말이 많았지만 짧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고유명사와 연관돼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우리가 위대한 그 역사에서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성경은 말 그대로 역사책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 history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history, 정말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 그분의 권능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입증하는데 이것이 표준 김제 성경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죠.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건 다니엘이 느부칸네살에게 한 말이에요. 왜 목사님 갑자기 어렵게 느부칸네살이라는 익숙한 말인데 느부카드네자르라고 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면요. 주께서 메뚜기들을 멀리 데려가 그들을 홍해 속으로 던졌더라 라고 했어요.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00년 전에 기록됐거든요. 그 말씀이 홍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바다를 홍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다 이렇게 했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홍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보면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두 줄기가 다 홍해고 그 줄기뿐만 아니라 여기 내려오는 것이 다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엄청나게 큰 바다인데요. 그래서 이 두 줄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고요. 이 홍해라는 게 아직도 Red Sea, 붉은 바다, 이렇게 홍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애굽, 바사, 다메섹, 블레셋, 유브라데강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아무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야, 애굽이야 출애굽기 때문에 아 이집트인가 라고 추측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바사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다메섹이 어딘지 알겠어요? 블레셋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도 역사에서 그대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 그대로 쓰잖아요. 몇천 년 된 나라가 그대로 이집트를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사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메섹,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쿠스. 지금도 거기는 다마스쿠스예요. 시리아는 보통 내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자주 여러분 듣죠. 이번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시리아에도 일어났잖아요. 다마스쿠스 아직도 쓰는 용어고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의 공식 명칭입니다. 다마스커스도 아니고 다마스쿠스예요. 블레셋, 필리스티아,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강.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역사책에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하면서 유프라테스강 언급하고요. 페르시아 언급하고 다마스쿠스 언급합니다. 그 동일한 역사책에 지금도 언급되어 있는 그것이 성경과 일치가 돼야죠. 그래야지 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역사가 그 역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라고 보통 많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건데요. 정식 명칭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글 표기는 예전에는 한강처럼 한국강 이름만 더 붙였는데 요즘은 외국 이름의 강도 다 붙입니다. 요르단강, 나일강 다 붙입니다. 자, 요르단 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역사책에서도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 한국 김제 성경, 흠력년 다 요단 강이라고 지금도 옛 표기,
지금 역사랑, 지금 현대 역사랑, 지금 일반 세속사를 아는 일반 사람들이 연결시키기에 어려운 이름,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는 그 이름에 일치해야 그 요르단이 이 요르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이프러스. 자, 이 사이프러스는 지금도 있는 곳이에요. 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도 하는데 키프로스는 이제 그 발음식이고요. 사이프러스는 영업식 표기로 국제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사이프러스라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가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은 바울이 갔던 곳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갔던 이 사이프러스를 구브로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쿠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지명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역사와 지금 현대 그 나라에서 쓰고 있는 바로 그 표기랑 일치가 돼야 되죠. 영어도 그대로 옮기면 사이프러스고요. 자, 표준역에서 티레라고 합니다. 자, 이 티레는 개역성경 음역령에서 두로라고 하고 한길진전에서 투로라고 하던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곳 명칭, 정식 명칭이 티레입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티레에 가면요. 성경에 적혀있는 그 역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알렉산더가 파괴시켜가지고 했던 이 기둥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그게 성경에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나와있는 것들이 나와있어요. 볼 수 있어요. 지금도 티레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가자 하면 어디예요? 두로가 되는 겁니다. 정식 명칭 티레예요. 정식 명칭 티레예요. T-Y-R-E예요. 티레. 두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카이사랴, 저희가 이제 카이사랴도 갔었는데 카이사르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랴라는 곳이 정식 명칭이고 또 여기에 지금도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바울의 여정들, 선교 여행들 이런 데서 다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카이사랴 이런 부분은 지금 현대 사람들 알 수가 없는 이름이겠죠. 밀레투스입니다. 밀레투스도 지금 현재 이곳은 밀레투스라고 하지 밀레도나 밀레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역사 그대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대로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름이고 지금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지금도 그 지명이 다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개역성경에 이제 빌라델비아 스모나 사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흠역역일 한글 긴짐 성경은 빌라델비아를 필라델피아라고 했어요. 그건 잘했어요. 필라델피아가 맞으니까 영어로 이제 스펠링을 하면요. 그런데 왜 나머지 스모나나 사대는 그대로 놔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1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 이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식 지금 표준 국어 대사장 검색해 보셔도 돼요. 필라델피아, 스미르나, 사르디스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야 지금 터키에 가면 이 곳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현장의 장소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의 역사와 지금 현대 역사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개역성경들, 인명들 보죠? 지명들 얘기했으니까 인명들 보면은 바로라고 돼 있어요. 뭘 바로 해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바로가 파라오입니다. 그렇죠? 파라오는 지금도 표기가 정식 표기로 파라오로 돼 있고 이집트 왕의 호칭이 파라오예요. 느부갓네살 많이 썼죠. 지금까지 개역성경에서도 다른 성경에서 많이 썼는데 네부카드네자르가 정식 용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 역사책에도 신바빌로니아 왕국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정확하게 읽으면 느부갓네살은 될 수가 없죠. 영어 표기는 네부카드네자르가 한국 외래어 표기법에 또 맞는 표기법입니다. 고레스도 키루스예요. 키루스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가고 그리스 쪽으로 가면 특징 중에 하나가 S가 붙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이름도 연관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다리오도 다리우스죠. 그래서 이것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이다. 그래서 이 특히 키루스, 다리우스, 네부칸네자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책에도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알아야 돼요. 키루스는 특히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리우스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속사랑 일치가 되고 명칭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업데이트를 하는데 성경은 30년도에 쓰인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정말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렇게 했다. 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네부카드네자르는 공중정원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그걸 지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바빌론 유수나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때. 고레스 모릅니다. 다리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중학교 역사책 중에 일부입니다. 여기서 네부카드네자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임명들을 보면요.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흠정역에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흠정역이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개역 성경의 임명들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지명들도 일부 그대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스타구라고 합니다. 스타구는 뭘까요? 스타쿠스라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에베네도라는 이름은 사실 에베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 S가 들어가는 이 이름이 율리우스처럼 로마와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에라스도, 에라스투스고요. 우리 이제 표준 원문을 쓴 에라스무스도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에라스투스고. 가보, 집안의 가보가 아니라 이 가보는 사실 카르푸스입니다. 이것이 그 정말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보 쓰다구 이러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용어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명과 임명 그 외에도 많이 얘기할 게 있지만 간략하게 넘어가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도량형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도량형에도 너무나 중요한 원칙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즙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다. 혼인잔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료가 포도즙이거든요. 포도주스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죠. 아, 포도주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다. 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박국을 읽어보십시오. 술을 이웃에게 권하고 주면 주게 술 취하게 하는 사람에는 저주가,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일을 하신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 영어의 와인은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가 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또 포도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량형을 얘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돌로 된 물 항아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로 된 물 항아리들 어떻게 썼는지도 직접 봤어요. 굉장히 큰 항아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유대인들 정결 예식 방식에 따라 각기 2펄킨이나 3펄킨을 담고 있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펄킨 영어로 펄킨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자, 당연히 단위는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단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께서 개역 성경이랑 흠정역을 보셨으면 이것이 펄킨인 게 아니라 통이라고 돼 있는 것이 돼 있을 거예요. 단위는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단위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예를 들면은 제 키는 뭐 1m 제 키를 공개하면 안 되니까. 뭐 누구의 키는 뭐 1m 80c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 키는 높습니다. 큽니다라고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 단위를 그대로 적어야 되죠. 단위는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통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번역이 되는 거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메테르타라고 헬라어로 번역해버렸어요. 영어로.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펄킨이라는 단위는요. 약 4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41리터 그 단위가 살아 있잖아요. 단위를 살아 있고 통으로 잘못 이렇게 음역을 하지 않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 얼마 정도인지 모르는데 2, 3 그러니까 2 or 3 그러니까 2펄킨이나 2펄킨이나 3펄킨 정도 되는 돌로 된 통이 6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통에 약 100리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82리터에서 약 123리터 정도 되는 대략 그 정도 되는 통이 있는데 가운데를 치면 100리터잖아요. 100리터가 6개면 600리터가 있었어요. 자, 600리터의 술이 있다면 만약에 한 4단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술의 양입니다. 근데 그 작은 혼인잔치에 그 작은 마을의 작은 혼인잔치에 술을 그 정도로 했다면 다 죽었겠죠. 알코올 많이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단위를 알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포도주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도량형이 왜 중요한지 이유를 이거 잠언으로 설명해 볼게요. 잠언 11장 1절에 보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함이라 그러나 공정한 저울추는 그분께 큰 즐거움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게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걸 원하세요. Just weight. 이것은 공정하다뿐만 아니라 정확한 무게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확한 거는 부정확하다고 기입해 주시고 약 또는 뭐 2퍼킨이나 3퍼킨이나 이 대략을 알려주시고 정확한 건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데 단위를 번역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개역 개정이랑 흠역력 같은 게 통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통이 될 수 있어요. 요만한 작은 통도 통이 될 수 있고 엄청 큰 통도 통이 될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한글 킹제임성경 메테르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영어 킹제임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죠. 헬라어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자, 흠역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역력 성경 이야기.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거의 자서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영감 받았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자기 홈페이지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일반 교계랑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독특한 교리 있으면 자꾸 배격을 한다. 말씀 보존학회랑 선을 긋기 위해서 말씀 보존학회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되는데 교리까지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정동수 목사가 럭크만 박사도 찾아가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 책도 초기에 번역했던 사람인데 바꿔버렸어요. 입장을. 그러면서 저는 킹제임 성경이 영감하라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어 킹제임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아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영감은 1차적으로 오직 원어에만 해당된다. 라고 국한을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Fundamentalism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Bible believer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TRist, TR, 표준 원문 믿는 사람 주의자들, 원어주의자들이라고 해요. Bible believer라고 하면요. 흠역력에서는 성경신자라고 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 쪽에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영어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를 말하는 거지 그냥 티아리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닌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믿지 않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대로 번역을 안 하는 게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죠.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에 한 서문에서도 신약은 처음에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직역했다 라고 했고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까 메테르타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88년 보존된 원문 TR을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나온 것을 필두로 하여 이렇게 한글 킹제임 성경이 이민족에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킹제임 성경에 이름을 붙이면 안 되죠. 그러면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런 이유로 영어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반영 안 했어. 왜? 영어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것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60펄롱쯤 about 60펄롱쯤 떨어진 곳이더라. 영어 그대로 furlongs예요. 단위입니다. 이거는 번역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25리 이래서 한글식으로 변환을 해서 했어요. 25리랑 60폴롱은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번역이 되고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흠역력은 헬라어로 표기를 했죠. 스타디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 당시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단위로 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나중에 점점 더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스타디온은 안 쓰는 단위예요. 아무도 지금 스타디온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둘 다 사라진 단위 아닙니까? 이렇게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펄롱은 아직도 씁니다. 펄롱은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특히 경마에서 쓰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경마를 뭐 이렇게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경마에서 하는 사람은 펄롱 딱 하면 알아요.
지금도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길인지 알아요. 220야드예요. 그리고 201m에 해당되는 길이라는 거. 근데 이제 미터로 변화할 때는 소수점이 있을 수 있죠. 야드로서는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220야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마에서 특히 쓰는 용어입니다. 자, 표준 대구 국어 대사전도 펄롱을 길이의 단위 1펄롱은 1마일의 8분의 1, 220야드가 8분의 1 마일이거든요. 딱 떨어져 있습니다. feet, 마일, 야드 이 단위가 딱 이 야드 파운드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 201.17m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8분의 1마일 220야드로 정해져 있는 것이 펄롱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스타디오는 사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표준국어 대사전. 왜? 사라진 단위니까. 지금 죽은 단위라고 하죠. 자, 우리가 왜 헬라어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헬라어 성경 처음에 신약 기록되는데 그대로 모든 사람 헬라어 배워라 하지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언어로 항상 주세요. 왜 신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이고 유대인의 책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신약이 써있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예요. 제가 그리스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그리스어랑 다른 헬레니즘 문화의 헬라어예요. 세계 공용어였어요. 근데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지금 사어입니다. 지금 그리스어에서 쓰지 않아요. 다른 언어예요. 사어에다가 죽은 단위입니다. 아무도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추측만 가능해요.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스타디온 해가지고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추측한 것들을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172야드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210야드쯤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2야드쯤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14야드쯤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229야드쯤 될 것이다. 각자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펄롱은 입증할 수 있어요. 세계 어디로 가도 펄롱은 이 정도입니다. 220야드입니다. 220야드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도 영국에 트라팔가 광장이랑 그리니치에서는 도량형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1피트는 얼마입니까? 하면 요걸 딱 재면 돼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길이가 조금씩 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전 세계를 어디 가도 이게 1피트다 라고 할 수 있는 Imperial Unit이라고 하죠. 대형 제국 유닛으로 고정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게 갖다 놨어요. 1피트, 그 다음에 1야드, 그리고 이 야드와 피트의 체계로 인해서 마일과 펄롱과 다양한 것들이 정해져요. 세계 어딜 가도 펄롱 하면은 아 어느 길인지를 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단위인지 알 수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단위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언어가 또 영어고요. 세계 공용어고요. 지금 자 임페리얼 유닛 대형 제국 단위계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명체에는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야드는 길이를 말하고 파운드는 무게를 말하는데 그게 보통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정식 명칭은 임페리얼 유닛 대형 제국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로 영국을 쓰셔서 대영 제국을 만드셔서 세계 표준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가 뭐죠? 영어입니다. UN으로 가면 영어로 돼야 해요. 영어가 기준입니다. 컴퓨터 언어들 영어입니다. 의학 용어들 영어입니다. 과학 용어들 영어입니다. 대부분. 어떤 단위들에 있어서 라틴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게 있더라도 어떤 단위에 불과하죠. 어떤 호칭에 있어서. 그러나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지금 어디 가도 이 펄롱은 얼마인지 압니다. 스타디온은 얼마인지 몰라요. 아무도.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로마 제국에서 아 이게 펄롱이다 라고 정해놨으면, 그리고 그게 아직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 사라졌어요. 언어도 사라졌고 이 단위도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영어는 살아있는 영어고 언어고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자, 개혁성경이나 한킹은 이제 한글 킹제임성경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틀린 거예요. 이건 흠정력이 잘한 겁니다. 1 데나리온을 했는데 우리가 돈의 단위는 하나 두 개라고 안 합니다. 1원, 2원이라고 하지. 1달러, 2달러라고 하지. 1달러, 1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1페니로 합의를 봤다라고 해서 페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는 지금 미국에서도 쓰고 있는 화폐 단위고요. 영국에도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요. 원래 종이가 아니라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운드, 페니 다 돈의 단위인데 무게 단위예요. 지금도 파운드를 기준으로 1페니는 1파운드의 100분의 1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영국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세계 어딜 가도 1파운드는 어느 정도의 무게냐?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국제 기준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터를 쓰고 킬로그램을 쓰는데 아직도 미국은, 영국도 이제 영국은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미국은 고집스럽게 파운드를 쓰고 피트를 쓰고 마일을 쓰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할까?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 세계 대제국이에요. 세계 제국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성경은 세계 제국에 대해서 미리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미국도 세계 역사의 예언에 나와 있는 나라예요. 그건 이제 다니엘 얘기할 때 짧게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주관하고,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 통화 기준이 달러잖아요. 그렇죠? 세계 기준이 지금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미국이 여전히 마일, 파운드, 피트, 뭐 이런 펄롱, 페니 이런 걸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자존심이 높아서?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낮게 보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단위를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서 쓰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어고 살아있는 단위입니다. 자, 이 펜스는 이제 페니의 복수형인데요. 100펜스 했는데 이걸 데나리온이 헬라어로 했죠. 아무도 지금 데나리온이 어떤 무게인지 몰라요.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이쪽은 유럽계이기 때문에 이 무게는 영국에도 영향 끼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영향을 받은 게 펜이라는 단어고 단위고 밀리오라는 단위가 영향을 받은 게 마일이라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무도 스타디온은 그래서 결국 펄롱이랑 연관이 있는 단위예요. 하지만 아무도 스타디온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어요. 데나리온이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왜? 펜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페니는 1페니의 복수형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무게를 잴 수 있으니까요. 1파운드예요. 100펜스가. 자, 그 다음에 파딩이라는 단어도 고드란트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헬라어를 한 거지 영어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거지 표준 원문을 번역한 게 아닙니다. 참조는 했습니다. 히브리어도 참조를 했어요. 더 정확한 의미에서 상호 보완을 위해서. 하지만은 번역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킹제임스라는 이름을 달려면. 그럼 왜 그게 중요한지 보여줄게요. 자, 영국에서는 폐지되었지만은 그 단위는 무게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국어 대사전에도 파딩이 있어요. 그러나 아사리오는 검색 결과가 없죠. 아사리온 아무도 모릅니다. 데나리온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파딩은 아직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직 기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영국이 안 써도 미국은 씁니다. 이제 제국이 옮겨가거든요.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파워가 옮겨가거든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강제로 1마일을 가게 한다면 그와 함께 두 배를 가라. 지금도 마일을 쓰잖아요. 약 1.6km 돼서 미국 차에서는 시속 몇 킬로가 아니라 시속 몇 마일로 나옵니다. 자, 근데 1 마일을 가게 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지금도 마일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미리오라는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오리는 1 마일이랑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오리는 달라요. 단위는 그대로 살려둬야 정확합니다. 단위는 달라질 수 없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마일은 사실 로마의 도량형이에요. 로마 시대 도량은 로마식 길이 측정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추측건데 아마 한 0.9마일쯤 되지 않을까 거의 1마일이랑 같게 보고 있어요.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의 1마일은
걸음 길이에 따라 길거나 짧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밀리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류가 달라버립니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일은 누구든지 딱 마일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에 보면요. 1천 드램이 있어요. 이 드램은 개역성경이나 흠정역도 다릭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게 아니죠. 이 드레임은 페르시아의 단어입니다. 페르시아 동전, 이건 드라크마라고도 하는데 가치가 다르게 추정되는 페르시아 동전이라고 나와 있죠. 가치가 다 달라요. 지금 다 죽었으니까. 다 사오고 죽은 단위예요. 그러나 드레임은 지금 야드 파운드법에 의한 정확한 무게를 잽니다. 1드레임은 보통 1온스의 16분의 1로 1.772g에 해당된다. 자, 근데 이거 어디에서 쓰는 줄 아세요? 약하겠습니다. 약사들이 이 드램을 지금도 써요. 아주 정교하게 무게를 재야 될 때 아직도 드램을 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 단위는 살아있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제국들 얘기를 했냐면요. 성경에 이제 따르면요. 이 단위들이 참 독특한 거 볼 수 있어요. 히브리 단위들은 영어 킹제임스에서 그대로 썼어요. 유대인들의 단위. 쉐켈, 뭐 큐빗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썼어요. 게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단위만 영어로 전환해서 단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게 더 정확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도 정확하게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바빌론 단위가 있고요. 페르시아 단위가 있고 그리스 단위가 있고 로마 단위가 있어요. 이 제국들은 세계 제국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특히 예루살렘을 멸망했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죠. 이방인들의 시대. 언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그때까지가 이방인들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인들이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길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주로 다뤄요. 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그때 이방인들이 세계를 주관하는 그 제국들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에 따라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성경에서 곳곳에 돼 있어요. 바빌론 단위, 페르시아 단위, 그리스 단위, 로마 단위.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이 신상과 일치합니다. 바빌론 단위, 페르시아 단위, 그리스 단위, 로마 단위. 이제 마지막에 이 열 발가락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지금 강의할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 세계 제국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제국을 다른 형태로, 형상의 형태가 아니라 짐승의 형태로 제시하십니다. 근데 이 짐승의 형태로 제시했을 때 이 짐승들이 아까 그 역사적인 왕국인 페르시아와 그리스라 로마랑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 왕국을 일치합니다. 근데 바빌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바빌론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치고 바빌론 뒤에를 네 개로 보고 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다룬 게 아니라 네 개를 다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 왕국일 뿐만 아니라 밤에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밤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다 설명 드릴 건 아니지만요. 이 사자는 영국과 관련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 못해서 이거 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 영국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 날개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핀이라고 하죠. 그리폰이라고도 하고. 그거예요. 러시아의 상징 곰. 세계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 다음에 세계 제국은 러시아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섞여 있는 이 하얀색 배, 노란색 무늬, 검은색 이렇게 점들이 인종들이 섞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이 표범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시무시 짐승, 정말 묘사하기가 힘든 그런 짐승은 적그리스의 왕국과 묘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거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초림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재림까지 연결돼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계 제국이 이 마지막 때 이어지는 왕국인데요. 이 세 짐승들의 특징을 합친 게 적그리스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말했던 그 마지막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자와 곰과 표범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 하나가 입은 사자의 입이에요. 사자의 입, 곰의 발, 그 다음에 이제 표범, 표범의 몸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형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점점 이 세계는 가게 될 거라는 예언과 곰의 발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종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과 지금 많이 그렇게 실현됐죠. 그리고 사자의 입, 언어는 영국, 영어일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세계는 하나로 통합하고 있죠. 유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하나로 자꾸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흩으시려고 바벨탑을 만드셨는데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다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 세계 제국 하나로 된 단일 연합국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성경에 따르면 목표인데 세계의 그 단일 종교, 단일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언어는 사자의 언어로 쓸 거라는 거죠. 영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세계 제국에서 언어로서의 특징이 영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 시대로 했습니다. 우리 세계 표준의 언어를 만들어보자. 근데 아무리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고 여러 개 만들었어요. 실제로 안 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다 영어를 써요.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들도 영어는 다 배웁니다. 다 필수 과목으로 배워요. 유럽들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영어는 다 배워요. 다 영어로 하면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다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계 제국이 결국은 영국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어들, 이 죽은 도량형들을 새로운 세계 제국의 걸로 통일시켜 주신 게 영국이에요. 영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으시면서 세계 표준을 영국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의 표준은 어디입니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전 세계 시대의 시간은 조금씩 시계들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은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세계 시간의 기준. 경도의 표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치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의 표준, 전 세계에 지금 쓰고 있는 영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도량형도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셔서 아직도 살아있는 도량형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언제 어디든 following 하면 어느 정도구나. 마일 하면 어느 정도구나. 파운드 하면 어느 정도의 무게구나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살아있게 해주셨고 저는 그 믿음 하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명사 하나도 원칙이 다 있습니다. 번역에도 다 신념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적어도 말하려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인 도량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도량형까지도 영어 그대로 해야 되는가? 스타디온이 아닌 밀리오가 아닌 있는 영어 그대로 마일로 표현을 해야 되고 forlong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firkin 이거를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가? 또 그게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 도량형인가? 그리고 헬라어 도량은 왜 죽은 도량이고 아무도 정확한 치수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영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도량형은 다 영어로 통일하셨는가를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이방인 도량형은 우리가 봤다시피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 제국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세계 제국의 도량형이 이어져서 영국까지 갔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그 영어 영국과 관련된 그 도량형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연관돼서 봤고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도량형, 히브리인들의 도량형은 여전히 쉐켈, 게라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큐빗 이렇게 그대로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시면요. 헤롯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거대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훨씬 더 큰 성전이 지어질 것을 수치와 함께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에스겔에서 제시되는 수치들은 다 큐빗, 유대인 단위의 큐빗, 게라, 쉐켈 등이 등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큐빗은 아무도 큐빗은 이거라고 단정을 못 짓고 있어요. 사실 큐빗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팔꿈치인데요. 사람마다 팔꿈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0cm 미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cm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국 도량형들은 지금도 트라팔가 광장이라든지 그린디치에 가면은 그 도량형조차도 절대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 도량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돼서는 정확한 큐빗 도량형과 정확한 쉐켈과 게라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 돼서는 심지어 언어도 히브리어가 세계 표준어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어를 통해서 하나의 도량을 쓰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금 쉐켈과 큐빗과 게라 등이 완전히 부활하고 정확하게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수치와 함께 성전들이 지어질 것이고 제사들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이 유대인들의 도량은 그대로 뒀어요. 이방인들의 도량형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영어의 도량형은 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도량형을 계승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고 지금 누가 말해도 1마일이면은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타디온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정확한 스타디온의 길이를 알지 못합니다. 언어도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언어도 죽었고 도량형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아직도 마일이, 파운드가, 아직도 퍼킨, 퍼롱, 제가 말씀드렸죠? 드램, 이런 것까지도 약학에서 아직도 쓰인다든지 경마에서 아직도 쓰인다든지 모든 그 단위가 도량형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해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이요. 이런 도량형은 일치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도량형인데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갤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리터 단위로 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갤론 단위로 삽니다. 그런데 영국 갤론은 제가 알기로는 영국 갤론은 4리터보다 조금 크던지 작던지 하고 미국 갤론은 4리터보다 조금 크던지 작던지 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미국에서 쓰고 영국에서 쓰는 갤론은 서로 달라요. 왜? 킹제임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은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furlong, firkin, mile, 그 다음에 pound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도량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